내 이름은 양희찬이다.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나는 창업을 꿈꾼다. 창업이라는 그 두 글자가 저를 정말 익사이팅, 흥분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획일적인 길을 가는 취업의 길이 아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창업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투고행이 그런 바이디멘셔널 백지로다가 그걸 두셔야 돼요. 벤처 1세대 멘토링 센터에서는 신청만 한다면 엔토님이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해 주신답니다. 아, 정말 기대되는데요. 지금 멘토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경험에 비춰볼 때 사업을 임하는 대표로서의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와 비전 설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체크,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해보면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자주 찾아뵙고, 여기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하시고. 여기 센터에서도 멘토링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그 멘토링사들을 방문해서 현장 경영의 애로사항을 듣고. 한건 팔렸어요. 시장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도 어찌 보면 향후 이제 중국이 좀 커질 건데. 네네. 멘토링 센터에서 먼저 벤처를 경험했던 선배님들이 또 직접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일도 그렇고 개인적인 고민들도 들어주셔서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글로벌 창업 지원 센터에서는 신청만 한다면 B2G 아카데미를 통해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계획, 마케팅, 전략 등 8주간 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창업의 발전을 위해 미래부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신청만 한다면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다양한 분야로 상담해 주시고 있답니다. 예, 해외 진출을 막 하려는 시점이었어요. 혼자 한다고 생각할 때보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심적으로나 어떤 지원적으로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글로벌 창업지원센터와 벤처 1세대 멘토링 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창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센터를 적극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업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디딤돌이 되어드리겠습니다.